며칠 전에 비하면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.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. 낮에는 서울 4도, 대구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현재 구름만 간간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츰 받으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. 중부지방은 낮 동안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. 추위가 다소 주춤하니까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.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.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 4도, 광주 7도, 대구 6도 예상됩니다. 내일도 평년보다 온화한 날이 되겠습니다.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, 대구 영하 2도, 낮 기온 서울 4도, 강릉 7도, 대구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밤부터는 중부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.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가오는 일요일 전국에 추위를 몰고 올 눈예보가 있습니다.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